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를 방문한 윤석열, 바이든 두 분 대통령을 안내하는 모습을 참 보기 딱할 정도로 안쓰럽게 느껴진 것은 아직 사면 복권이 되지 않아 피고인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요? 문재인 정권에서 말도 안 되는 말 두 마리로 엮은 그 사건은 이제 풀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요? 경제도 복합 불황이 다가오고 있고 국민 통합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섰는데 MB도 이제 그만 보복의 행진을 멈추고 사면 복권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? 세상이 달라졌다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두 분의 사면 복권이 아닌가요? 복수의 5년 세월을 보내다가 평산마을로 내려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는데 이제 그분이 묶은 매듭은 단칼에 풀어야 할 때가 아닌가요? 윤석열 새 정부가 지방선거 후 대화합의 결단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. 옛날에도 왕이 바뀌면 나라의 모든 감옥을 열어 새 정권에 동참할 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.